희석이냐? 미끼리 오고 그거 회색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내가 얼마 따라 했었는지 알지? 그래가지고 안 어울리시는 게 뭐야 뭐야 야 소스타 이제 가자 아니 가자 아니 엄청 따고 그래요 야 오늘 제일 아니 맞네 쨍쨍 어 나게 한번 쨍봅시다 그래가지고 레몬 그래가지고 에픽하게 좀 더 이거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딱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말 그대로 플라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가님 또 그거 듣고 랩 시작했지 아 내가 똑같이 시작했었어 그러면 뭐 우리는 플라이 들을 때 우리 호비 호분 뭐 했는가? 뭐 하셨나? 난 또 이제 랩하는 사람들과 이제 또 남다르게 또 나는 춤에 미쳐서 그렇죠 상관 안 해요 지휘도 마찬가지일까? 아니 당연하죠 혹시 어. 여기서 무용을 꿈꿔본 사람은 없나? 없어 무용은 없어 방금 정적 들었냐 방금 방금 다들 고민했다고 1초 정적 채영이 너 꿈이 뭐였어? 저 3년간 색소폰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해? 색소폰? 입이 아파서 입이 아파서 입이 아파서 가심적이다 저 입이 아팠거든요 입이 많이 아팠나 봐요 엄청난 이유다 마음이 아프다 아니 진영 우리 형은 거의 뭐였어요 형은? 나야 뭐 그냥 우리 아빠처럼 어?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딱 마누라가 차려주면 밥 먹고 진짜 나도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짱이지 이게 짱인 것 같긴 해 이게 짱이지 힙합이 다 뭔 소용이에요 그게 짱이지 그렇다고 힙합을 버려요 왜요? 저항하게 버렸구만 저항하게 버렸어 우리 아빠 욕하지 마 버리고 그래? 우리 아빠 욕하지 마 네네네 정우가 너의 꿈이 뭐였냐? 그래 저요?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놈의 새끼들! 저 마누라가 뭐하노? 아, 아우 진짜 도와주 진짜 없애 뿌듬도 해야겠네 있으면 그냥 들어가!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